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은 인생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배 성공자들이 되는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앞서 우리는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명하신 이유는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안식일,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죠. 주일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안식일, 즉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큰 1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은 교회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은 교회이다. 출애굽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즉 주일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1번 예배 드리는 곳, 이 예배 드리는 곳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을 산에서 드리라, 또 광야에서 드리라, 광야 교회에서 드리라. 이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을 성경에서는 산에서, 광야에서, 광야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르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즉 이 말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보낸 증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것은 그들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 즉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즐기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아, 그러면 또 여기서 이 산은 또 어디를 뜻하는지 출애굽기 7장 1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뜻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 출애굽 목적을 말씀할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는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여기서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는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산에서 섬긴다. 이 산을 광야에서 섬긴다. 이 광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산과 광야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섬기는 곳인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는 산으로 표현하고 있고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는 광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종 삼은 나라 애굽을 심판하신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는 볼 때 이곳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출애굽의 목적을 설명하는 말씀들과 비교해 볼 때 이곳은 산 혹은 광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섬기는 곳이 산이나 광야나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한 곳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합독합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산,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은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광야를 가리켜 광야교회, 광야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광야 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 광야를 교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즉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곳은 어딘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드리는 곳, 산, 예배드렸던 광야, 이것을 신약에서는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곧 예배드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설명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예배드리는 곳, 광야에서 내 앞에, 이렇게 기록이 된 구절이 있습니다. 또 광야에 가서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켜. 절기를 지키되 어디에서 지켜야 한다고 합니까? 광야에서 내 앞에. 광야에서 내 앞에. 예. 광야에서 내 앞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5장 3절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살극전 강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히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희생을 드리되, 이 희생을 드리는 거, 절기를 지킨다, 희생을 드린다, 이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 동일한 의미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강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희생을 드리되 어디 가서 드린다고 합니까? 강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강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광야교회, 광야교회 맞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또 광야에 가서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광야 같은 교회,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는, 즉 교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한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한다. 어디서? 내 앞에서. 내 앞에서 하나님, 이 말을 내 앞이라고 하는 건 내는 하나님 맞지요. 그래서 내 앞에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는 내 앞에서 했는데 출애굽기 5장 3절에서는 하나님 앞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앞, 강야에서 내 앞에, 강야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래서 내 앞, 곧 하나님 앞은 어디를 말하며 우리의 희생을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세 번째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 또 예배 드리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배 드리는 곳,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전에서. 이 예배 드리는 곳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전에서 드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성전 맞습니까? 예.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을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복과 흉배에 물린 보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자, 8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대. 나를 위해서 좀 지어주면 안 되겠니 하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을 곳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고 싶었어. 한 곳을 정해서 만나고 싶었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올 수 있으니까. 자,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오늘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만나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토단을 쌓은 이 재단에 직접 친히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요구 때문에 주의 종을 세워서 그 주의 종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성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이 성전, 우리와 만나고자, 우리와 만나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그할 성전을 좀 지어다오. 그것도 우리에게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고 아무 대가 없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은금 배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준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지어다오. 참 대단.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우리가 지은 것 뿐인데 하나님 또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7장, 7장에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어느 날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어느 날 궁에서 편안히 거할 때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죽은 자로 나를 삼아줬는데 야,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리고 아들들 데려오니까 저 말째 지금 양이나 치고 있는데 저 말째는 축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싶어서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리면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또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양치기 하는 막내가 하나 있는데 막 뺄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번 데리 와보이소. 오니까 사람 보기에는 허무할 만한 것이 없고 사람 보기에는 아니다 싶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합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죽은 자로 삼는데 참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힘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는 이 다윗, 결국은 하나님이 이 다윗을 참으로 왕의 자리에 세우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백향목궁에 누워서 가만히 자신을 살펴보니까 나는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는 나를 우리 하나님은 내게 이스라엘 주권자로 이렇게 왕으로 세우셔서 백향목궁에 누운데 우리 하나님은 휘장 속에 있도다. 와, 이거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백향목궁에 계시고 나는 휘장 속에 있어야 할 것인데. 그래서 와,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지어드린다는 그 말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고 이 나단 선지자야 우리 저 다윗한테 가고 막 축복을 좀 내가 한다고 허락해라. 내가 어느 사사에게 지파에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는가. 내 종 다윗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제일 먼저 내가
부탁한 것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부탁도 안 했는데 이걸 지어준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워가지고 막 복을 주는데요. 여러분이 딸세방 사는 사람 전세방을 옮기고 전세 사는 사람 집을 구하게 하고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사람들이 한 곳을 정하여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집도 이루어가고 믿음의 계보도 이루어가게 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요. 가문을 일으키고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게 하고 얼마나 축복들이 엄청나든지.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 분들은 한 3년만 지나면 모두 다 집을 사고 존귀한 자가 되는 이 축복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다윗은 전쟁으로 인해 피를 많이 흘린 거로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만 준비한 걸 내어놓지 성전을 못 짓게 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합니다. 이 성전이 건축된 후에 솔로몬은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메워서 성전에 안치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어디 어디가요? 성전이. 주를 위하여 내가 계실전을 건축하는데 이 전이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2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소 곧 성전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택하사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이다 이 말입니다. 강야에서 여호와 앞에 한 이 말을 신명기 14장 23절에서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 여호와 앞 이것을 바로 그대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굉위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 이 여호와 앞을 뭐라고 합니까? 곧, 즉 이 말은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 맞습니까? 그럼 강야에서 내 앞에 이 말은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들이라 이 말 맞습니까?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 하나님 앞은 어디냐?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하나님 앞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한번 또 찾아봐야 되겠죠. 하나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은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18절에서도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19절에서도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20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이름을 두시기 위함.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 맞습니까? 하나님 앞, 내 앞. 이 말은 여호와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 즉 성전, 성전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 곧 성전, 즉 교회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신명기 14장 23절, 23절을 봐도 여호와 앞 내 이름을 두시리고 택한 곳 성전 교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라, 강야에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말씀은 교회 생활하면서 반드시 절기, 즉 안식일,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리고 택하신 곳인 성전 곧 교회에 찾아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전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라는 말씀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2장 4절입니다. 역대하 2장 4절 함께 봅니다. 답복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수로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조수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한 구절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 제사드리는 처소, 예배드리는 처소, 이 번제 곧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전을 제사하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제사하는 전, 이곳 예루살렘 성전 제사하는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자 남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말씀하고 있는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도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갑니다.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거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여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님은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바사 왕 고레스 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 조서 내용 중에서도 성전을 가리켜 제사하는 처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라 6장 3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3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따라가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이루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귀한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 6장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루는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전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의 고는 69빗으로 강도 69빗으로 하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루는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전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자, 이같이 하나님은 성전을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처소.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